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힘을 줄까요? 구독자 여러분들을 난 믿어. 구독 10만 명 차지 준비. 샷! 구독 10만 명 차지 준비. 샷! 말이지 다다의 생일 파티에 초대됐어. 그래서 말이지 내가 파티 여신 메이크업을 해볼 거거든. 자 그럼 오늘의 메이크업도 묻어라. 어? 이건 크레올라? 아니 이거 왜 나와? 설마 학교에 놔두고 온 건가? 어? 어떡해. 그럼 오늘은 이 크레올라로 메이크업을 해야 되는구나. 크레올라가 어쨌든 다양한 색깔이 있으니까 뭐든 할 수 있다는 말이지. 좋았어. 난 할 수 있어. 친해 손이니까. 좋아 좋아. 자 그럼 일단 포인트를 잡아야겠어. 핑크색 그리고 보라색에 머리핀을 했다 이거지. 그럼 이 색깔에 맞는 메이크업을 하는 거야. 난 천재라니까. 그런데 먼저 메이크업 하기 전에 눈썹부터 먼저 정리를 하는 거지. 눈썹은 내가 브라운 컬러의 헤어니까 이 브라운 크레올라를 이용해서 눈썹을 해볼까? 또렷한 눈썹 완성! 자 그럼 이제 아이섀도우 팔이니까 화려하고 아 근데 내가 주인공은 아니니까 너무 또 튀면 안 된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보라색 포인트에 아이라인을 한번 해보자고. 좋아 좋아. 눈 앞머리는 하얗게. 자 그러면 이쪽은 똑같이 앞머리는 흰색으로 하고 얘는 끝에를 시원하게 하얀색으로 해볼까? 오! 너무 잘됐다! 자 그럼 눈 아래도 눈 아래는 여기가 흰색이니까 요 뒤에만 흰색으로 포인트를 주는 거야. 됐어. 살짝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브라운에 아이섀도우가 있었으면은 여기 삼각존을 채웠을 텐데 없으니까 이걸로 대신 채워야겠다. 와 이거 괜찮은데? 그럼 이제 이걸로 눈 밑에 아이라인도 다 그려볼까? 흰색으로 애교살 도전! 애교살 만족스러워 만족스러워. 그럼 빨간색 볼터치를 한번 해볼까? 아 빨간색 말고 주황색으로 한번 해보자. 아니다 빨간색 주황색 섞는 거야. 좋아 요렇게 해서 얘로 이렇게 그려진 다음에 손가락으로 문질문질 반대쪽도 립을 해볼까? 립은 약간 그라데이션 해야겠다. 일단 안쪽은 진한 빨간. 그리고 약간 겉에는 연한 빨간. 예쁜데? 예쁜데 말이지. 뭔가 더 하고 싶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하늘색으로 여기 눈 아래에다가 별도 한번 그려볼 거야. 흰색으로 포인트. 별로 포인트를 줬어. 근데 별만 그리면 조금 촌스러워 보일 수 있거든? 그래서 내가 흰색으로 더 포인트 빡빡 점을 찍어줘서 세련되게 만들었지. 샤랑 예쁘지? 그리고 오늘은 내가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에 적당히 튀면서 적당히 예뻐 보이는 그런 화려한 메이크업을 해봤어. 그럼 난 이제 다다의 생일 파티에 가야 돼서 이만 가볼게. 그럼